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은 점차 녹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최근 10여 년간 북극 항로 경유 화물 운송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북극해에 대한 야욕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2018년 1월에 중국은 중국의 북극 정책 백서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실상 중국은 북극 개발 전략을 공식화했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빙상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북극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빙상 실크로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극해의 자원이 아닙니다. 바로 북극 항로죠. 중국은 스스로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육상에서 북극권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북극의 기후, 환경 변화 등 모든 사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였는데요. 이는 여객국가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북극해의 이권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북극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북극의 빙산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녹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회로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혜자 중 하나가 중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인도양, 스웨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운송 기간을 보름 정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의 개척이 스웨즈 운하의 개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당장 중국의 해외 무역 화물의 90%를 해상 루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국제 무역 운송 비용을 약 57조에서 136조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이 북극해를 1대1로와 엮어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에 이은 제3의 실크로드, 빙상 실크로드로 규정하고 전략을 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하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북극해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당장 북극해에 러시아 영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북극 항로와 북극해를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 북극해의 자원들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는데요. 현재 북극권에는 강대한 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확인 천연가스 매장량의 3분의 1 정도가 묻혀있고 원유의 13% 정도가 북극권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북극해의 자원까지도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극해 연안의 러시아 영토인 야말반도의 LNG 개발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조성한 실크로드 펀드와 국영기업인 CNPC는 각각 9.9%와 20%의 지분을 야말 프로젝트에 출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극해 연안 야말반도에서 생산되는 LNG 1650만 톤 중 400만 톤은 중국의 몫이 되었죠. 심지어 2018년부터 아예 북극 항로를 타고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강화되었는데요. 북극해에서도 나토를 몰아내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중국 해경국은 러시아 북서부 끝 무르만스크에서 2023년 4월에 고위급 회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상에서의 법 집행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강화와 해양 운명 공동체 구축의 뜻을 같이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심해 항구나 비행장 등 북극 전초 군사기지들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모습이죠. 또한 북극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목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협력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당장 2023년 3월에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한 양국 공동기구 창설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힘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북극해가 러시아 영토와 맞닿아 있긴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이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북극해는 자원의 보고이자 황금 수송로이기도 한데 또 안보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배치하면 즉시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마냥 지켜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축에는 군사기지 건설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북극도 예외가 아닐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광물회사가 그린란드에서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면서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해군기지까지 사들이려 했으나 안보 문제로 인해 거절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히 교역로 확대 및 과학 연구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민간기관들의 북극권 연구 및 기지 건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내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보, 북극권에 핵잠수함을 은밀히 배치할 경우 미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북극해 연안에 있는 나토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북극해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온난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는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겁니다. 이때 한국도 수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